안녕하세요, 여러분. 뉴가든입니다. 오래 사용한 냄비 뚜껑 찢은 때 세척하기 힘드셨죠? 특히 금속 테두리 유리 뚜껑 사이에 찢은 때는 뚜껑이 분해도 안 되고 설거지할 때 세제로도 세척하기 어려웠는데요. 이렇게 세척이 힘든 냄비 뚜껑, 담궈만 두면 찢은 때가 녹아서 세척하기 쉬운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. 손잡이를 풀면 세척하기 쉬워요. 또 변색되거나 부식되기 쉬운 부속품은 분리해서 세척하는 게 좋겠죠? 세척할 뚜껑이 모두 잠길 만큼 뜨거운 물을 준비해 주세요. 여기에 마법 가루 과탄산소다를 두세 큰술 정도 넣어서 녹여줍니다. 이제 세척할 뚜껑을 모두 1시간 동안 담궈 두시는데, 이때 꼭 환기를 시켜주세요. 과탄산소다가 물에 녹아서 발생되는 과산화수소는 상처 소독에도 쓸 만큼 널리 활용되는 살균제인데요. 이 과산화수소가 공기 중으로 휘발되면서 호흡기로 많은 양을 흡입하게 되면 울렁거림을 유발하고 눈이 따가울 수 있어요. 1시간 뒤에 보니 기름때가 녹아서 둥둥 떠 있는 게 보이네요. 이제 물로 세척해 주시고 남아있는 찢은 때는 칫솔이나 수세미로 살살 문지르면 쉽게 떨어집니다. 과탄산소다를 이용할 때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. 과탄산소다는 철 제품이나 알루미늄 제품은 변색되거나 부식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고, 스테인레스나 유리, 플라스틱 제품을 이용하시면 효과가 좋아요. 과탄산소다는 알칼리성으로 산성인 구연산이나 식초를 이용해서 중화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물로 헹군 뒤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궈뒀어요. 마지막으로 중성세제인 주방세자를 이용해서 한번더 설거지해 주면 냄비 뚜껑 찢은 때 청소 끝입니다. 참 쉽고 간단하죠? 과탄산소다는 40도 정도의 물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주방에서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 뜨거운 물을 섞어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시간도 단축되고 효과가 좋았어요. 또 플라스틱 소재도 색깔이 선명하고 진하다면 장시간 수용액에 담궈뒀을 때 부분적으로 탈색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.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